2위. 2위. 솔직히 1위는 말하지 않아. 아, 솔직히 1위 오늘 좀 나이 다 빼고 나이 다 빼고. 야, 진짜 말도 안 돼. 아, 지우야. 아니지. 괜찮다는 게 예능감. 나 전년에 이상하게 나와. 여기까지 재밌었어. 여기까지 예능감이 있어. 블루드 하시는 게 그다음 3위? 3위. 아, 지우야. 제대로 얘기하네. 지우야. 3위. 3위. 거부성권은 그냥 그래요. 아니, 거부성권은 그냥 그래요. 아니, 야, 그냥 그런 게 아니야. 아, 너 진짜. 야, 베리야. 너 왜 가만히 있어? 늘 듣던 이야기입니다. 다 보지, 예지냐, 세상. 진짜. 야, 광수야. 정말. 아, 나 이거. 너 알지? 7이야. 아, 진짜 아니다. 형, 그냥 그렇대잖아요. 에이, 정말. 인기 많은 거 알아. 네가 잘생겼던 팀이. 아, 진짜 어디서? 아니, 근데 이순신 아닙니까? 야, 진짜 지우. 아니, 잠깐만. 이순신 아닙니까? 얘는 잘한다. 아니, 진짜 지우. 야, 지우 그렇게 안 봤는데. 야, 멋있다. 솔직히, 솔직히. 와, 덥네. 어, 거기 옆에 있다. 페리 같아. 우와, 되게 예쁘다. 진짜 예쁘지? 너무 아름답다. 눈치가 뭔가 느낌이 있지? 너무 예쁘다. 자, 여기까지 오시면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. 여기 너무 이뻐요. 부산에 이렇게 이쁜 데가. 와, 너무 이쁘네요. 정말 유럽 한 도시 같아, 유럽. 이거 저 그리스의 산토리니인가요? 그 느낌 나요, 여기. 안 그래도 여기는 네. 부산의 산토리니라고 불리우는. 아, 그래요? 나는 산토리니라고 부르는. 야, 넌 모르는 게 뭐냐, 도대체. 제가 유럽 갔을 때, 몽마르트 갔을 때 이런 느낌 받았습니다. 몽마르트. 몽마르트랑 나름 말랐어요? 자, 별들의 전쟁 두 번째 미션입니다. 2013년에 여러분 모두 대박나시라고 준비한 네. 대박 퀴즈. 뭡니? 퀴즈! 별 몇 개가 왔나요? 아, 우리 퀴즈 약한 거 아시잖아요. 일단 퀴즈의 카테고리는 최지우씨입니다. 아, 너무 예뻐. 두 번째 라운드의 특별 미션 퀴즈 대결입니다. 퀴즈 대결. 아, 지금 당연히 알고 답을 주답니다. 문제를 드릴 거예요. 최지우 씨를 꼴찌로 만드시면 됩니다.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 우리가 알면 진짜 황당하긴 할 거야. 최지우 씨한테 유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된 거예요. 보시면 알겠죠. 그런데요?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다 아는 거죠. 다 아는 거죠. 드라마 결연가에서 최지우가 전학온 배용준을 버스에서 처음 만나서 하는 말은 도대체 안 깨우고 뭐 한 거예요? 아, 나 이런 거 할 때 웃음이 너무 많아가지고. 2006년 일본에서 방송된 드라마 육무국의 진짜... 각본을 쓴 사람은 와타나베 무츠키. 이거 진짜 유명해. 야, 근데 이거 너무 이러면은 진짜 어찌 텐데. 우리가 딱딱 맞추면 의심 안 할까? 근데 아니, 자기도 모를 텐데. 최지우 씨가 모를 만한 거는 우리가 텀을 좀 줘야 돼. 자기도 모를 거야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척 해야 돼. 하다가 그 최지우가 유리. 아니, 근데 지우 씨는 너무 지우가 유리하지. 자기 얘기인데. 문제를 잘 듣고 이거를 아, 머릴게요. 머리로 깨는 것이 부자입니다. 아, 그래서 대박이라고요? 퀴즈를 맞춰서 통과하신 분에게는 런닝볼을 드립니다. 런닝볼이요? 런닝볼? 별 말고? 가장 먼저 맞히면 런닝볼 7개. 와, 와. 2등은 6개. 와. 3등은 5개. 꼴찌는 없습니다. 꼴찌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런닝볼을 추첨통에 놓고 추첨을 합니다. 그래서 별을 주는군요. 별 주는구나. 그래서 나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. 아, 근데 제가 별 되게 어렵네요. 근데 나는 진짜 개인적으로 많이 알아요, 최지우 선배님에 대해서. 아니, 근데 많이 알지. 아, 근데 나도 천국의 계단이나 예를 들면 드라마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. 아,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거 본인이 오히려 모를 수도 있어요. 워낙 유명하니까 뭘 보지 않아도 다 알죠, 첫 CF도 다 알아. 근데?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주면 안 되죠, 그게 문제일 수도 있고. 나는 뭘, 나는 자, 첫 번째 문제. 무조건 일곱 개다. 드라마 아름다운 날들에서 이병헌과 최지우가 첫 키스를 나눴던 장소는 이거 알 것 같아요.